주님
그것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무시가 일하고 싶은데 은혜가 채워져야 되겠고, 또 환경적으로 얘기하면 물질도 채워져야 되겠고 감사도 채워져야 되겠고 우리가 채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어도 허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속이 텅 빈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3절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빛이 들어온 한 후에 생명이 사방에서 만물이 살아나고 텅 비었던 이곳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가득 차버립니다. 분명 오늘 천지 창조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반드시 성경을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과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이해를 못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가운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33세로 이 땅에 계실 때까지는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찰하신 사건을 다 목격을 한 그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이 제목은 어떤 것이냐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으로 그렇게 제목을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 39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세가 기록한 책은 다섯 권의 책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던 그는 이 시내산 아래에서 약 1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서 분명 모든 학자들은 한결같이 동의하는 것은 이때 모세가 다섯 권의 책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성경에서 토라라고 하는 책은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속에 예수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따르십시오.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가르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신화적인 인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폄하하는 사람들. 마치 융단 폭격을 하듯이 막무가내로 앞뒤 논리도 없이 신화적인 인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어떤 소설 속에 누가 지어낸 그런 인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일반 종교와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에서 접근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심령이 허전한 분들 반드시 말씀을 듣는 순간 가득하게 채워지는 은혜로 가득해 채워지고 지금까지 텅 비었던 네 마음속에 포만감을 느낄 만큼 충만한 기쁨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의 첫 시작이 단어가 태초입니다. 이 태초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과연 성경 구절 한 구절 속에 단어 하나하나에 과연 진리가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까? 오늘 태초 이 태초란 말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래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태초란 말은 따라하세요. 베레시트. 베레시트라는 말입니다. 여기 베란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레시트. 이 말은 시작, 처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와서 태초가 나옵니다. 그 태초가 어떤 내용이냐면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따라하세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 만물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나 즐기고 인생을 만끽하다가 세상 살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 그 지역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천지 창조 전에 이미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가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분은 근본이 되신다 했습니다. 만물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이 근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헬라에는 헬라의 근본이란 말은 시작, 처음, 따라서요. 태초. 우리 예수님이 태초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이란 헬라에는 아르케라고 부릅니다. 아르케.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분명 골로새서 1장 16절은 그를 위하여 만물이 천지가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태초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태초세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태초가 골로새서 1장 18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이제 3절까지 내려갈 텐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과 이사야 46장 10절을 보면 특별히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초는 시작입니다. 종말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인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훗날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 사역을 옛적부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작과 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냐면 시작과 끝이 되시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마지막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논쟁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된 대로만 믿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하여 하늘도 불살라버리고 땅도 불살라집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그랬습니다. 보존. 이 보존이란 말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것은 언젠가는 없애버린다. 그런데 없애는데 어떻게 없애느냐면 하늘과 땅을 불로 태워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적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한 건설업체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이 모델하우스는 완벽하게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를 짓는 이 건설업체의 대표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그 모델하우스 짓는 것은 어떤 때는 수십억이 든다 해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었는데 이 모델하우스는 영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양 끝나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3개월 아니면 6개월 안에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잘난 척할 것도 없는 것이 결국은 사람은 이 땅에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은 높고 낮음이 없고 그리고 신분 차이가 없이 다 하늘과 땅은 불살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종말은 인간이 만든 과학으로 망할 것이다. 아닙니다. 땅도 태울 수가 없고 인간의 과학은 하늘도 못 태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하늘과 땅을 불살라버린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과연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작과 끝이 맞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게 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크게 하세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크게 하세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로는 알파는 첫 글자입니다. 맨 앞에 나오는 첫 글자고 오메가는 헬라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은 나는 시작과 끝이야. 시작도 내가 했으니 끝도 내가 마친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시작과 마침 세 가지를 계시록 2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들어옵니다. 이 빛이 오는데 빛이 오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2절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고 바로 2절에 땅이 혼돈하다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들어옵니다. 땅이라 했습니다. 복음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오늘 해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적으로 이 복음적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6일째 날 지으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느니라. 흙은 땅입니다. 빛이 들어오기 전에 내 육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혼돈해요. 혼돈이란 말은 혼란하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해요. 빛을 만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빛 되시는 오늘 이분이 누구실까요? 빛을 영접하기 전까지 나의 모습은 혼란의 혼란을 거듭하고 살아왔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지럼증, 빈혈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은 공허합니다. 공허하다는 말은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좀 더 구체적인 해석은 텅 빈 상태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허전해요. 육의 것은 넉넉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늘 텅 빈 것 같습니다. 마치 바람을 불면 불수록 커지는 풍선처럼. 근데 그게 터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허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허감이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원어에는 조포스, 조포스. 이 조포스란 이 뜻은 어떤 것이냐면 유다서 1장 6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허감에 가두시느니라. 이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허감은 조포스는 지옥입니다. 우리 모습을 봅니다. 빛이 오기 전에 나는 항상 혼돈의 생활을 했습니다. 무질서한 생활. 그리고 덜 허전한 공허한 아무리 세상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허감은 캄캄합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옵니다. 이 빛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허감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감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질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허감에 행하던 사람들, 그들은 큰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 빛이 뭘까요? 이로부터 소개합니다.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 9장 2절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역사는 흘러서 BC 이때가 언제냐면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이사야서가 기록이 됩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추산하면 약 700년 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사야가 기록했던 이 사건을 가르켜 마태복음 4장 14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사야가, 다시 말해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했던 말을 이루려 하신다 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16절에 하신 말씀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곳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쳐왔습니다. 이 빛을 가리켜서 성경 강좌기를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빛은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따르세요.
이 생명은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이 빛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흙덩어리로 지어진 내 육체가, 내 육신이 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혼란했습니다. 혼도만 거듭했어요. 무질산 생활 살았습니다. 인생에 목적이 없어. 그런데 늘 공허해요. 세상 밖에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빛이 없는, 다시 말해서 빛 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없는 내 삶은 늘 허전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 그리고 흑암, 지옥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빛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생명이 들어와 버려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의 빛 되시는 빛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자리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세요? 분명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누구시라 그래요? 빛이시죠. 성경 뭐로 말씀합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생명빛이 들어왔을 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 또 염려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한 구절을 소개하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 믿음이 누구예요? 그 믿음의 주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가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거든.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내게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염려 안 해요.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마음이 밝아져 버려요. 여러분, 혹 유리컵에 빛이 들어와 있는 전구를 말이죠, 유리컵 안에 넣고 캄캄한데 둬보세요. 유리컵 속에 있는 빛을 통해서 유리가 유리 밖으로 빛이 비쳐요. 똑같습니다. 내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으면 얼굴이 밝아질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거기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소리 예수님 불러도 내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면 응답 안 돼요.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다는 것은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이 있어요. 그분이 계신 것은 전부 생명으로 주어집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빛이 들어오기 전에 육체로 지었던, 흙덩어리로 지어진 내 육신이, 그 생활이 늘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 가운데 지옥 같은 이 조포스라는 이 지옥 같은 생활을 했던 내가 오늘 빛이 들어왔을 때 11절에 전혀 보이지 않던 생명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꽃들이 펴요. 열매를 맺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 다음에 하나님 영이 있습니다. 자, 묻습니다. 빛이 먼저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먼저 왔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2절에 하나님 영이 먼저 계시잖아요. 그리고 3절에 빛이 오지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만 밝아져 버리면, 내 마음에 생명의 빛이 들어왔다면 문제 해결됩니다. 왜 그런지 성령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과연 이 성경들을 본다면, 우리가 복음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 오실 때에 성령께서 먼저 오셨을까요?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처녀 마리아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성령이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령 역사가 함께해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증거하시려고.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그런데 전혀 밖에 나가면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에서는 아멘도 잘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단 한마디도 예수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 못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강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적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늘 입을 열면 예수 이야기, 은혜 이야기, 항상 믿음 이야기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은 오늘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빛 되시는 예수님 오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생명의 빛이 내게 들어와 있다면 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분명히 에베소서 3장 17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내 마음에 와 계신다면 내게는 생명의 빛이 들어왔는데 빛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세상 것이 안 보여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종기케 되게 하여 하십니다. 내가 잘 산든 못 사든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항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그 마음에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분명 마음속에 주님이 계세요. 항상 그 마음 잃지 말고 늘 예배를 사모하고 늘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 일에 우선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영혼의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육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몸을 통해서 이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정욕적인 게 없단 말입니다. 자꾸 육의 것이 살아나질 않아요. 항상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집니다.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고 기도라도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고, 이것은 분명 내 마음이기 전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이 시간에 있는 것을 믿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따르세요.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분이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보면, 시편 50편 5절에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장로라 부르지도 않고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고, 성경에는 권사라 부르지도 않고 나의 성도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천국은요 성도가 가는 곳이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이 제사가 예배예요. 예배 드린 자가 성도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가 오늘 생명이 빛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을 읽습니다. 빛이 들어왔더니 어떤 일이 있나요? 오늘 이 말씀에 응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지옥 같은 생활이 빛이 들어오고 난 후에 11절에 뭐가 시작돼요? 열매 맺는 일이 생겨요. 생명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빛 되신 주님을 영접을 하시라고요. 돈 계산하지 말고 시간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주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 사모하고, 세상 것은 아끼더라도 하나님 일에는 아끼면 안 돼요. 시간을 아끼지 말아요. 몸을 아끼지 말아요. 마음을 아끼지 말아요. 할 수만 있던 물질도 아끼지 말고 결국 주님 일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하니까 한두 가지 열매 맺는 게 아니야. 사방에 생명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삭막한 내 가정이 내 인생 삶 속에 이런 축복이 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은 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대단히 중요해요. 정직하게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자칫 당신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질 수가 있어. 나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를 인정하시겠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이 땅에서 성경 강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 성인 군자라고 해서 화 안 낼 줄 아십니까? 화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 가장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서도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서도 오직 나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따라 하세요. 그 사람이 납니다. 맞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